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앤 시큐리티, 네트워크와 보안에 관한 전산영어 실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산영어 실무는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전산영어, IT 영어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IT 기술에 관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들 표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더불어서 IT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면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U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iform Resource Locator URL is a kind of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niform 균일하게 뭐 통일된 자원들의 위치 지정자죠. 어떤 자원이 어디에 있다고 통일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URL이라고 합니다. is a kind of 이거는 어떤 종류인 일종이냐면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URL은 URI보다 작은 개념이죠. That specifies where an identified resource is available. 이 URI는 또 어떤 거냐면 an identified resource, 신분이 확인된 어떤 특정된 자원이 where an identified resource is available. 특별한 찾고자 하는 자원이 어디에서 접근이 가능한지를 이제 명시하는 게 URI죠. And the mechanism for retrieving it. 그 자원을 또 뽑아내는 메커니즘을 또 스페시파이 하는 게 바로 URI입니다. 그래서 URL은 URI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URL consists of some of the following. 모든 URL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어떤 일부분들로 consist of,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콜론 밑에 나와 있죠. The protocol name.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통신에서 서로 양쪽 간에, 미리 맞춰놓은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이름, 그 다음에 followed by a colon. 콜론이 그 다음에 따르고요. And then host name. 자, 호스트 이름이 나오죠. 만약 호스트 이름이 아니면 alternative IP address. alternatively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호스트네임 대신에 IP 주소가 직접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a port name 이제 그 통신이 오가는 포트의 이름 번호죠. 그다음에 the path of the resource. 자원의 경로. 근데 어떤 자원의 경로냐면 to be patched. 그게 이제 패치라는 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자원의 경로 또는 or the program to be run 실행이 될 프로그램에 관한 경로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URL입니다. 자, HTTP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he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줄여서 HTTP죠. 하이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네요. is a networking protocol. 네트워킹 프로토콜이 일종인데 어떤 네트워킹 프로토콜이냐면 for distributed 분산되어 있고 collaborative 그다음에 협동적이고 hypermedia information system. 하이퍼미디어의 정보 시스템에 관한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HTTP라고 한다. HTTP is the foundation of data communication for the World Wide Web, WWW. HTTP는 WWW라고 표현되는 World Wide Web에 관한 데이터 통신의 기초가 됩니다. HTTP functions as a request response protocol. HTTP function은, HTTP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역할하냐면 as a request response protocol 요청하고 응답하는 그런 통신 규약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냐면 in the client server computing model 클라이언트 서버 계산 모델에 있어서 요청과 응답 프로토콜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HTTP라는 뜻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는 두 컴퓨터 가운데서 요청을 일으키는 쪽이 클라이언트고 그 요청에 의해서 답을 제공하는 쪽을 보통 서버라고 이야기할 때이두 개를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요청 응답 프로토콜을 바로 HTTP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In HTTP,
A web server, for example, acts as a client. HTTP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웹 브라우저는 acts, 행동을 합니다. as a client. 클라이언트처럼 행동을 합니다. While, 반면에 an application running on a computer hosting a website function as a server. 반면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냐면 이 웹사이트를 호스팅해 주는 특정 홈페이지를 담당해 주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러닝 온 어 컴퓨터 호스팅 어 웹사이트. 웹사이트 호스팅해 주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functions as a server. 서버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고 그 다음에 그 웹 브라우저가 요청을 한 거를 응답해 주는 것은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The client submits an HTTP request message to the server. The client는 HTTP 요청 메시지를 submit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제공하고 어디로 제공하냐면 to the server, 서버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The server which stores client contents. 이때 서버는 이제 서버에 관한 설명이죠. Which stores contents. 컨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저장하고 있거나 혹은 or device resource 자원들을 이제 공급해주거나 이제 자원들을 공급해주거나 하는 서버들이죠. 이런 리소스에 대한 또 설명이 such as라고 되어 있죠. Such as HTML files and images. HTML 파일 또는 이미지와 같은 자원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더 서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or generates such contents on the fly. on the fly는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뭐 필요에 따라서 라는 뜻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컨텐츠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서버죠. or 지금 이 모든 게 다 이 서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performs other functions on behalf of the client. 클라이언트를 on behalf of, 대신하여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걸 말하죠. 수행하는 걸 또 이런 서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returns a response message to the client. 앞에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응답 메시지를 반송해 주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이런 컨텐츠를 보관하고 있고 또 어떤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 메시지를 보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F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ile Transfer Protocol, FTP. FTP는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통신규약에 관한 약자입니다. FTP is a standard network protocol used to copy a file from one host to another. 하나의 호스트로부터, from one host, 하나의 호스트로부터 다른 곳에 뭘 하냐면 copy a file, 파일을 복사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바로 FTP라는 뜻입니다. 이때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파일을 복사할 때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over a TCP IP based network such as the internet. 인터넷 보시면 TCP IP 기반의 네트워크에 걸쳐서 그런 TCP IP 기반의 네트워크의 한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FTP is built on a client server architecture. FTP도 역시 client server 구조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클라이언트 요청하면 서버가 응답하는 형태의 FTP도 역시 사용된다는 뜻이죠. And utilize separate protocol and data connections between the client and server. FTP는 또 분리된 또 독립된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커넥션을 또 활용을 합니다. Utilize separate protocol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가 utilize 되는 거죠. FTP is used user-based password authentication or with anonymous user access. FTP는 어떤 거 같이 사용이 되냐면요. 유저 기반의 패스워드 인증, 패스워드 인증과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이제 인증하지 않고 익명의 anonymous, 익명의 사용자 접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P는 이제 계정 중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익명 중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firewall and intranet. 방화벽하고 인트라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 firewall is a part of a computer system or network. 이 방화벽은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한 파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that is designed to block unauthorized access. Unauthorized access.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블락킹하는 막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파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ile permitting authorized communications, unauthorized access, 비인가된 접근을 블락킹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while authorized communication, 인가가 된 통신을 또한 허용을 해주는 그렇게 돼 있는 이제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를 방화벽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a device. or set of devices. 이거는 하나의 장치거나 장치들의 집합인데 that is configured to permit or deny network transmissions. Network transmissions, 이동, 전송하는 거를 permit, 허용하거나 또는 deny, 거절하도록 configured, 구성되어 있다. 어떤 그런 configure 모습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 네트워크 트랜스미션스에 관한 설명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Based on a set of rules and other criteria. 이 네트워크 트랜스미션을 퍼밋할지, 허용할지, or deny, 거절할지 하는 것은 뭐를 토대로 하냐면, based on, 뭐를 토대로 합니다. Rule들이나 다른 기준들, 다른 criteria, 다른 기준들의 집합을 토대로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퍼밋하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deny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Firewalls can be implemented in either hardware or software. 방화벽은 either A or B, 그러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Or a combination of both. 내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의 결합 형태로서 이제 implemented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Firewalls can frequently use to prevent unauthorized internet users. 방화벽은 종종 frequently 종종 어떤 때 사용하냐면 unauthorized internet users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prevent from A로부터 뭐뭐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A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가받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렇게 from accessing private network, private network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방화벽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private network을 보통 사설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다음 주에 있죠. Connected to the internet, especially intrane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설망. 이걸 특별히 이제 이런 걸 intranet이라고 부릅니다. All messages entering or leaving the intranet. 모든 메시지는 인트라넷에 들어오거나 떠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떠나냐면 through the firewall. firewall을 통해서 인트라넷에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firewall을 통해서 pass가 됩니다. pass through 그러죠. pass through the firewall. firewall을 통과하여서 전달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Which inspect 이때 firewall에 대한 설명이죠. Which는 firewall을 가리킵니다. Firewall은 inspect 뭐를 조사하냐면 each messages 통과하는 메시지 각각을 조사하고 and blocks those that does not meet the specified security criteria 조사해서 어떤 걸 block 막아버리냐면 those 자 이런 걸 막습니다. That is not meet
meet가 만난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정한 보안 기준, specified security criteria를 충족하지 않는 것들은 blocking, 막아버린다. 이게 바로 방화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